은퇴해서 그 열몇 평짜리 카페 차리고 뭐 4, 8년 2, 3억 그냥 들어가요? 어, 가맹비하고 뭐 교육비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아 장사 못해. 못해. 아니 그리고 장사는 그냥 먹고 사는 거고 네. 실패율이 70% 80%예요 사업자가. 아 저는 90% 생각해요. 네. 90%. 아, 실제로 네. 10년 살아남는 건 90% 망하는 게 아, 망하는 게 50%. 그렇지 그렇죠. 지금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치가 높게 잡는다면 90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50명 지금 160명 정도가 있는데 20% 해야 30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신다 할지라도 나를 팔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다 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원금은 그 이상이지 있었지만 또 판매된 게 있었기 때문에 실패율로 따진다면 제로. 기초 투자는 숫자로 따지면 실패율은 제로죠. 네. 자기가 아 제로 자기가 관리 부실하거나 삽질하지 않는 그런 수도 있고 근데 3년 한 바퀴만 지나고 나면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은퇴하시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냥 답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장사하고 어, 자영업하시고 먹는 장사하고 제일 쉬운 게 먹는 장사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절대 아니야.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노예가 되는 거고 난초를 시작하면은 거의 어떤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는 근무당 그때 300만 원 난초에 300만 원 하나 했는데 우리는 풀떼기 하나하고 300이야 그러면서 지수하나마 아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뭐 또 하나 두 개 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5년 차? 어, 네. 벌써 5년 차 됐어요. 아, 5년 차 지금 7년 차인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난이 한 몇 구야? 얼마하겠나? 전화 그래서 나 그게 지금 이제 그게 진짜 얼마인지 한번. 야, 조금 지나면 1년에 건물 한 채씩 생겨. 아니. 이게 은퇴하고 조급할수록 장사해서 뭐 이런 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자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이제 난초는 자산이잖아. 네. 저는 그 얘가 장사를 했었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들 딸이. 근데 그 지금도 내 뒤에 그 퇴직하고 오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돈가스. 그걸 하는데 아 저분이 왜 이런 장사를 할까? 저는 참 안타까워. 지금도 그런 마음 진짜로. 그래서 장사를 하라고는. 그래 그러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힘들어. 장사 나도 장사를 여러 가지 하잖아. 네. 장사하면은 예전에는 주인 행세도 하고 주인의 어떤 권리도 있고 한데 지금은 종업원이 왕이고 알바가 황제야. 지금은 알바 눈치 봐야 돼. 사업이 너무 알바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좋은 뭔가가 있어.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뭘 못해. 맞아요. 아, 맞아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 근데 이 난초는 지금 내가 몰랐는데? 중국에서 보러 오지? 네. 심지어 나 요번에 난초 한 달 만에 왔잖아. 네, 그래도 난초 좋아. 맞아. 물만 주면 돼. 전 세계인들이 이제 우리 난초를 보러 이제 이 난시에 올 거란 말이야. 그 얼마나 이게 뿌듯해요. 그럼. 맞지? 얼마나 이게 관광지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 우리 스토리를 팔고. 그래서 이 좋은 걸 참 이거 아직까지 우리만 아는 게 다행인지 아니면 이게 기회인지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산가 분들이 인생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어떤 게 답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네? 평생 사업도 해보셨고 또 자산으로 돈도 버셨고 또 난초도 7년 차 해봤어요. 이제 아시는 거야. 맞아요. 경험이 진짜 이게. 아 맞아요. 경험이. 네. 얼굴이 얼마나 이뻐지셨어. 해춘하고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밝은 표정이 본 적 있어요? 아, 이게 난초 때문인 거예요. 감사합니다.